또 이어서 살펴드려도 하겠는데 일단 15페이지를 봅시다. 15페이지 보시면은 용어의 정의에서 도시 군객 시설 등 이게 나오는데요. 넘어가서 보시면 16페이지 가로 2번 기반 시설하고 2번 광역 시설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좀 체크하고 그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설 처음으로 오신 분들 잘 좀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이 국토계획법을 공부할 때 기반시설이란 말 나오면 박스 안에 있는 1번부터 7번까지 말한다. 알겠죠?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이걸 봐둔 바 있습니다만은 처음으로 오신 분은 이 기반설 기어 그걸 1번부터 7번까지인데 이거 한 3번 좀 써보세요. 처음으로 오시면 꼭 3번 써보세요. 다음 주까지. 아시겠죠? 예, 그래야만이 됩니다. 3번. 왜냐하면 이게 함재감이거든요. 함재감. 이 기반설 하면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다 말한다. 이 기반설도 성질이 같은 것들을 추려서 다시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요. 거기 보면 교통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설이 있죠. 도로, 철도 쫙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게 있죠. 공간 비어있다 이거 아닙니까? 공원, 광장, 유원지, 공공공지 이것들 녹지 이것들은 공간시설이다 이렇게 짝치기.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설로는 수도, 수도물을 공급하니까 유통공급시설을 하는 거죠. 수도 공급설비, 전기 공급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보고 계셔요? 수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수도 공급설비, 전기 공급설비, 가스 공급설비, 열 공급설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것도 유통공급설. 그 다음에 방송통신사 한 문건, 공동구. 이 공동구도 유통공급설입니다. 공동구는 오른쪽에 13번에 나오거든. 오른쪽 페이지 보면 3번에 공동구 뭐냐? 그러면 전기 공급설비, 가스 공급설비, 수도 공급설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수도 공급설비 뭐예요? 우리는 흔히 수도관 그러잖아요. 가스 공급설비는 뭐예요? 가스관이죠. 그렇잖아요. 전기 공급설비는 뭐가 떠올라요? 1. 아무 생각 없다. 2. 전기선이 떠오른다. 오, 맞아요. 그거 전기선을 전기 공급설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전기선은 전기를 공급하고 가스 공급설비는 가스관을 통해서 가스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수도 공급설비는 수도관은 수도물을 공급한다 이거 아닙니까? 알죠? 그래서 아까 이 공동구라고 하는 것은 유통 공급설을 분류하고 있었죠? 그래 공동구라는 것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설을 하면 전화선 하수도 시설하면 하수도관 이런 시설들을 땅에다 묻어버린다 이걸 지하매설물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도 개선하고 도로 구조도 보존하고 교통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얻다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그랬습니다. 이 도로 밑에 보면 세종시라든가 이렇게 신도시 또 혁신도시 이런 데 가서 보면 법적으로 공동구를 도로 밑에 딱 크게 설치하도록 의무를 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공동구가 어떻게 생겼냐? 지금 여기에 얘가 지하로 생각해봐요. 위가 도로가 있다 생각해봐. 이렇게 공동화 이렇게 생겼습니다. 터널처럼 쫙 도로 밑에 설치됐단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는 지금 공동구에 들어왔다 생각하면 되겠어. 근데 공동구에는 전기선, 수도관 이런 거 쫙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땅속에다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꼭 어디다만 설치한다고요? 지하 이 정도. 그래 이 공동과 설치가 되어진 상태라면 공동구에 수용될 아까 수도 공급설비 수도관 가스 공급설비 가스관 그 다음에 그 하수도관 통신 전화선 전기 공급설비 전화선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갖다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 수용을 하게 되면 지상에는 전기선 볼 수 없겠죠. 수도관 볼 수 없겠죠. 하수관 볼 수 없겠죠. 그럼 어때요? 도로가 어때 깔끔하죠? 그래서 미관도 개선됐죠? 교통 원활한 소통을 기할 수 있죠? 이런 목적 가지고 반드시 어디다만 설치해 놓고 있느냐? 지하. 이걸 공동을 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다시 4번. 공공문화체육시설을 봅시다.
공공문화체육시설로는 학교도 있고 공공청사도 있고 문화시설 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것들을 공공문화체육시설 합니다. 특히 5번 6번 7번 잘 봐두셔야 돼요. 방제시설 방제가 뭐냐 그러면 방제 뭐라고요? 재해 예방을 방제를 하래. 알겠죠? 뭐라고? 재해 예방을 방제 그래요. 알겠죠? 재해 예방. 재해 예방을 방제라고. 재해가 뭔지 알죠? 여름에 물난리가 나오고 태풍이 와서 난리 치고 풍수에 물난리가 나서 수해 이런 것들. 그리고 막 산사태가 발생해서 요번에도 뭐 저게 산사태가 발생해서 주민들 돌아가셨잖아요. 보셨나요? 안 보셨나?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다 재해. 이런 재해를 예방하지 않은 시설 말한다고요? 방제시설. 여름에 한 번에 장맛비가 싹 지나가면 또 홍수가 터지고 난리죠? 그래서 일단 물을 담아가지고 쭉 흘러가도록 해야 되겠죠? 그걸 하천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하천. 그리고 일단 좀 가둘 거 가둬가지고 일단 많이 흘러가지 못하면 막습니다. 저수지. 뭐라고? 저수지. 그 다음에 일단 웅덩이를 파놉니다. 크게 이걸 유수지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방화설비. 방화설비는 화재 예방의 시설을 방화설비를 해요. 그 다음에 방풍설비는 바람풍자 해서 그 바람피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겠죠. 그리고 방풍설비 옆에 또 방설비는 물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 사방설비는 바닷가에 여름에 막 모래가 날아오면 주민들 경작지에 모래가 날아와서 주민들을 괴롭히고 말이죠. 농가에 어촌에 또 어민이 살고 있는 주택가에 모래 나오면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시설을 사방설비라 해요. 그 다음에 방주설비, 방파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방설비예요. 이런 거 다 뭐라고 한다고 이것부로? 그래요. 방제시설인 기반시설을 한다 이렇게. 그리고 밑에 7번 보면은 6번 보건위생시설이 있죠. 보건위생시설은 3개밖에 안 되니까 달달달.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 뜰 때 이용하게 되는 장사시설. 뭐 장사시설은 대표로 뭐 그 장례시장 같은 거, 봉안당 같은 거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다 묶어서 화장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장사시설 합니다. 장사시설. 이런 장사시설. 이런 장사시설 있고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 뜰 때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뜬다 해서 아무 데서 떠버리면 전염병 확산돼서 난리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뜨도록 하자 해서 구비되어 있는 것이 장사시설입니다. 그리고 가축도 여기에서만 이 세상을 뜨게 하자 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있어요. 도축자. 이것도 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건강 위생을 위해서 설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보건 위생세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 그렇습니다. 이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 살아있을 때 건강을 위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자 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정원시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보건, 위생시설인 기반시설이다 이렇게요. 세 가지 안 되니까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환경기초시설이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달달달. 환경기초시설은 이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설치 이용하고 있는 기반시설인데요. 먼저 우리 집에서 물 쓰고 버릴 때 아무 데다 보내면 안 되겠죠. 어디다 보내서 버리게 하느냐. 바로 하수도. 이거하고 하천하고 헷갈려서 안 돼요. 하천은 방제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물 쓰고 버릴 때는 하수도. 나머지 물질은 어디다 버리도록 하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소를 보냅니다. 보이세요? 그리고 차는 어디다 보내냐. 폐차장.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환경을 방제하자 해서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환경기초시설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름에 빗물이 막 오면 쓰레기 막 덩어리로 몰고 갑니다. 그거 다 몰고 가면 강에 오염되고 난리 나죠. 그래서 그걸 일단 모이게 하자 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시설인데 이걸 빗물 저장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빗물 저장. 그리고 거기서 걸러댈 거 걸러대가지고 저 공공시설 저 시청 건물에 화장실 보냅니다. 그래서 쓰자 이걸 이용시설. 그래서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도 환경 기초시설이다 이렇게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자 수질오염 방시설 5개 꼭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니은 기반시설 중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이 세 개는 다시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도로는 바로 일반 자동차 전용, 보행자 전용, 보행자 우선, 자동차 전용, 고가 지하도로가 있는데 읽어보시고 2번은 기출된 바 있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은 6개가 있다. 자동차 정류장은 차가 멈추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곳이죠. 자동차 정류장은 몇 개 있다고요? 6개. 그래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터미널이 여객 자동차 터미널인데 이건 자동차 정류장입니다. 화물차만 바로 머물다가 출발한 곳이 있어요. 그걸 화물 터미널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화물 터미널. 그래 이제 이 운전 기사님들이 차 운행하고 밤에 넣어놓고 들어가고 아침에 와서 다시 가져가서 운행합니다. 그걸 차고지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차고지. 이 차고지는 이 공용 차고지가 있고 공동 차고지가 있어요. 공용은 바로 그 시내버스 있잖아요. 시에서 군에서 운영하는 그 버스 있죠. 그 운행 중단을 밤에 넣어놓은 것이 공용차고지. 그리고 A버스에서 B버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차고지. 이것이 다 바로 자동차 정류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화물차 있죠. 화물차, 화물자동차 휴게소. 그 다음에 복합환승센터. 이게 여섯 가지를 자동차 정류장이라고 하고 밑에 보면 교통광장. 아까 저기 아까 교통시설에 대한 주차장 이런 것들은 아니다는 걸 주의하시면 돼요. 아까 저 위에 기반설 일종인 교통시설에 주차장이 있었죠. 주차장은 자동차 정류장이 아니다. 또 광장 일종인 저 밑에 3번 교통광장은 자동차 정류장이 아니다. 이런 걸 주의하면 돼요. 교통광장은 광장 일종이지 자동차 정류장 아닙니다. 보고 계신가요? 자, 그 정도 보시고 2번 광역시설 나와 있죠. 광역시설 하면 뜻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아까 기반시설이 그 위에 썼는데 그것 중 오른쪽에 바로 1번과 2번을 말합니다.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1번 2번 묶어가지고 광역시설이라 이렇게 써놔요. 1번 2번 앞에다가 광역시설이라 이렇게 써놔. 1번 2번 묶어가지고 앞에다 공부하 좋게 광역시설이라 썼나요? 그래 광역시설이란 이 광역이 넓을 광자 지역력자니까 이렇게 AC, BC, C군 있다면 최소한도 2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서 광역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는 도로 철도라든가 아니면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공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소라든가 장사세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광역 시설이다 이렇게. 그래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 둘 이상 그것다 줄 것이고 끝에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그것다 줄 것이고 2번 둘 이상 그것다 줄 것이고 끝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그것다 포인트 잡아요.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그 예가 나오죠.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공원도 있다, 뭐 항만도 있다, 공항도 있다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 뭐 폐차 이런 거 있다 이거요. 그리고 그 1번에 보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시설은 도로, 철도 등 있다 이런 거 있죠. 자 가볍게만 흐름만 봐주세요. 자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고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면 바로 어떤 게 나오냐. 19페이지 보면 국가계획과 도시군계획 관계 나오죠? 찾나요? 자 거기 가로 1번 꼭 읽어두셔야 되겠어.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이 된다. 이때 국가계획에다 줄까 봐요. 국가계획에다 줄 것이고 상 광역 도시계획에다 줄까 봐요. 중 도시군계획에다 줄 거예요. 그것도 하 세 가지는 뭐가 제일 높은 계획이다. 그 다음 뭐다? 광역도시. 그 다음 뭐다? 도시군계획. 이해되죠? 자, 그래서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만약 서로 다르면 무슨 계획을 우선한다? 그렇죠. 상위계획 중에 국가계획 우선한다. 엄청 중요하고. 그 다음에 2번. 2번에 꼭 내용 잘 읽어두셔.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 도시계획부터 하위계획이죠. 그래서 상위계획에 부합되어야 되고 다르면 무슨 계획을 수사한다? 광역 도시계획. 그대로 시험에 나오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표를 잘 생각하고 이해해 두시라고 그랬죠. 뭐가 더 높은 계획인가 뭐가 하위계획인가 이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꼭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셔서 자, 그 넘어가서 보시면 2번 넘어가서 3번 봐요. 3번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해를 도마에서 보는 겁니다. 도시군계획 명칭 해가지고 1번 보고 계셔요. 도시 자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 특별자도 시까지 동시에 줄 거버려. 다섯 개 줄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장소에서 만들어진 계획은 도시란 말 쓰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한다고? 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 네, 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셋째 줄 각각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도시계획사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2번 봐봐. 행정구역 명칭이 군이다. 그따 줄 거. 군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마지막에 저 셋째 줄, 거기에서 셋째 줄 각각 군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자, 그래, 그거 참고로 보시고 넘어가도 돼요.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면 어디 나오냐? 25페이지 갑니다. 광역 도시계. 광역 도시계. 이 광역 도시계에서 거기에 있는 페이지인 것은 보호라도 되고 넘어가셔서 26페이지부터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26페이지부터.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그 페이지만 잘 체크해서 복습할 때도 그것만 보세요. 아시겠죠? 수업 시간에 체크하면 그걸 위주로 해야 되지 다른 과제면 시간 낭비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볼 필요 없어요. 자, 26페이지 거기에 광역계획권 지정 그 위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아까 했던 거 광역 도시계획이란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딱 써놓고 이 광역 계획권은 지정을 할 때만 나오는 겁니다. 지정을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뭘 해야 된다고요? 지정해야 돼, 지정. 네. 그래, 광역 도시계획의 뜻을 정확하게 새겨두시고, 그 다음에 이 광역 계획권은 지정을 해야만이 탄생되고, 바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정된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얘기다. 장기 발전 방향은 세자로 뭐라 한다? 그렇습니다. 이걸 약자로 표현하면 미래상이. 그 지역에 현재상도 있을 것이고 과거상도 있을 것이고 미래상이 있다면 이 계획은 미래상을 제시해서 만드는 계획이다. 이렇게 미래상. 그리고 장기는 보통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향이란 말. 공법을 공부할 때 방향이 나왔다 그러면 앞에는 정책이 숨어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정책. 뭐가 숨어있다고요? 여러분만 딱 머릿속으로 아 정책. 이렇게 정책. 그래 그 광역 계획권에 대한 장기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발전을 시켜야 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맞는 계획이다. 이렇게 속뜻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정책방향. 이 정책은 우리가 집행합니까? 행정청에서 합니까? 행정청에서 하죠. 그랬다. 이 행정청, 아까 국토교통부장관도 있고, 뭐, 시도사도 있고, 등등 있었습니다만은, 그네들 한번 그 자리에 들어가면 영원히 해먹습니까? 교체됩니까? 교체되죠? 교체될 때마다 자기 성과대로 막 정책 만들어서 집행하면 국토가 엉망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차 걸쳐가지고 미리 정책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그 계획에 의하여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서 국토가 일관되게 이렇게 계획으로 만들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이런 계획서예요. 이런 계획서. 정책 계획서란 말이에요. 정책 계획서. 그래, 이 계획은 수립되어서 시행될 때 이 계획 속에 들어있는 정책 내용은 정책 추진자인 행정청만 구속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행정청만 구속하기 위해서 만들지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정책을 추진한 자도 아니니까요. 알겠나요? 이 계획은 누구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만든다고요? 행정청,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아까 그 계획들 있죠? 그것들 다 행정청에서 만드니까 행정계획이라는데, 행정계획 중에는 행정청만 대내적으로 구속시키자라는 계획이 있고, 행정청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국민까지 구속을 시키자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행정청만 구속을 시키자는 계획들은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 거예요. 정책 방향. 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다 행정청만 구속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해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아까 여러 가지 계획을 우리가 가볍게 보았는데요. 그런 계획 중 무슨 계획만 우리에게까지 구속력을 갖게 되느냐? 우리 땅에 있다가 톡톡 결정하게 되는 관리계획이 있었죠. 도시군관리계획. 아까 용용용 기사지 있었죠. 용용용 기사지 입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 땅에 있다가 딱 결정하면 그 계획에 따라 우리도 구속을 당하는 겁니다. 무슨 계획은 우리에게도 구속력이 있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알겠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야, 우리까지 구속하는 계획은 뭐야? 그러면 관리계획. 뭔 게? 관리계, 도시, 군 관리계. 무슨 게? 일단 기획할 때 관리계 이렇게 해요. 간단하게. 그리고 나서 연상하면 돼. 무슨 계획이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다고요? 관리계. 여러분을 누가 관리한다고 가정해봐. 아침에 집에서 딱 출근했는데 그때부터 관리 들어갔다. 집에 들어갈 때까지 관리하면 그건 사랑입니까? 구속입니까? 구속입니다. 그쵸? 여보, 당신 사랑해. 그래서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쭉쭉쭉쭉 따라다니면서 계속 관리한다. 그건 사랑 아니죠? 이제 그 상대방이 정말 세속적으로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 하루 이틀 해준 건 좋을 거예요. 와, 나도 땡 잡았다. 땡 잡았다.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 나서서 아침부터 이렇게 관리해 들어간다. 너무 좋다. 근데 죽을 때까지 관리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이건 지옥입니다. 돈 필요 없다. 권력도 필요 없다. 나 자유가 좋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탈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탈출. 그래, 관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구속. 구속.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공부하는데 무슨 말 나오면 우리에게도 구속력이 있다고요? 관리. 관리. 기억할 때 아주 중요해. 알겠죠? 관리. 관리. 도시 군관리계획은 우리에게도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알겠죠? 아까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여섯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섯 가지 있다고 했죠? 아까 표 보았잖아요. 어? 약조 뭐라고 그랬어요? 오, 그래. 영용용 기사집. 그래. 여섯 가지 모두가 도시 군가로 결정나니까 그 여섯 가지가 우리 땅에 결정하면 고스란히 구속력이 있어서 우리는 토지용할 때 그 계획이 시킨 대로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적 계획이다. 그래. 알겠죠? 뭐라 한다? 구속적 계획. 아까 그 표를 보면 그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표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 표를 이해하고 머리에 떠들면 공부가 어마어마 된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계획들은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 이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행정법학자들이 이런 용어를 써요. 아, 이것은 구속적 계획이다. 이것은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하는데 누구를 기준해서 구속적 계획, 비구속적 계획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일반 국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고 있으면 구속적 계획. 일반 국민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이 없으면 비구속적 계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모든 행정계획은 관계 행정청을 향해서 다 구속력이 있거든. 그러나 그 계획 중에는 일반 국민대학의 구속력을 갖고 있는 계획이 있고 일반 국민대학의 아무런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는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을 기준으로 해서 구속력을 갖고 있으면 그 계획을 뭐라고 하냐? 구속적 행정계획, 구속적 계획. 일반 국민대학의 아무런 구속력이 없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비구속적 계획, 비구속적 행정계획 같은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해가 된 걸로 보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이 계획은 구속적 계획일까 비구속적 계획일까? 광역도시 계획은 오 좋았어. 비구속적 계획. 이건 정책계획서로서 행정청만 구수하고 우리 일반 군인데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고 그랬죠? 이 정도를 일단 이해하고 자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무턱대고 수립한다. 이걸 수립하면 장소를 먼저 정해야 된다. 지정해야 합니다. 그 장소가 뭐다고요? 광역계획권.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어야만이 이걸 수립한다 했는데 이걸 지정한 후에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다 했는데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 누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지정을 하는가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는데 먼저 지정권자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정권으로서 아무나 지정한 게 아니라 이 두 명만 지정할 수 있거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몇 명만 지정할 수 있다고요? 두 명. 두 명이 누구냐?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국도 이렇게 하는 국도. 여러분이 지방도도 달려봤을 것이고 차 승용차 가지고 국도도 달려본 경험은 있을 겁니다. 아무 생각 안 하고 달린 적은 없죠. 그런 말 들어봤죠. 국도 지방도 들어봤나 안 들어봤나 살아오면서 아마 들어봤을 걸. 자 여기는 국도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국도. 그래서 야 지정권자가 누구야? 오 국도 있어. 끝. 할 거 없잖아요.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광역시장. 맞아요? 틀려요? 없잖아. 광자. 국도 그랬는데. 국이 뭐예요? 오 국토교통부장. 도는? 오 맞아서 거기 나와있죠. 지정권자. 일반. 국토교통부장 간 도사. 꼭 기억하세요. 보고 계신가요? 체크 체크. 지정권자. 지금 몇 페이지인지 알죠? 26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26페이지. 그래 지정권자 두 명뿐이다 써버려. 지정권자 두 명. 이걸 이제 머리에 떠들면 끝나는 거죠? 끝난 겁니다. 자, 광역계획권 지정은 두 명만. 누구누구? 국도. 이렇게. 국은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도는 도지사 두 명이다. 다른 사람은 절대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자로 국장으로 표현합시다. 국장 너무 기니까 우리끼리. 도지사가 있다. 이 어느 정도 그 지역에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있는데 같은 생활권이다라고 싶으면 묶어서 운영한 것이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겁니다. 예컨대 여기 지금 같은 생활권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가 있다. 인천광역시가 있다. 경기도 31곳 시계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다. 뭐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연천군까지 있잖아요. 이때 여기는 가서 보면 하나의 생활권처럼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철이 지하철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그쵸? 그때 여기 인천광역시장이 있을 것이고, 서울특별시장이 있을 것이고, 경기도지사가 계시잖아요. 지방자산체가 구현되어서 지금 각각 지자체별로 바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때 이 서울특별시장이 우리 도시에는 나 혼자서 그냥 알아서 운영하겠다 해서 우리 도시에도 천만의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공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자. 인천광역시장도 우리 도시도 인천공항 하나, 인천공항이라 그냥 인천에다가 공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자. 경기도에서 우리 도해상 가지고 공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자. 또 여기다 폐기물처리 하나 설치해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소를 설치해서 이용하자. 이자도 이렇게 그거 하자. 여기다도 장사에서 뭐 화장실 거 따로따로 설치해서 운영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 또 우리 도시에서는 도를 이렇게 설치해서 이용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할 때 지네들 사비 갖고 하겠어?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냈던 그 세금 가지고 하겠어요? 세금 가지고 하죠. 그리고 이거 할 때 어때요? 국토 훼손이 수반될 수밖에 있죠? 없겠죠? 산 들판 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지역을 같은 생활권으로서 운영해가지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환경을 보존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각 개별 그 지자체에서 발휘되고 있는 기능이 다를 건데 그걸 좀 연결시켜서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할 때는 묶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낫겠죠? 묶어서 만들어가지고 미리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에 의하여 이런 것들이야 앞으로 여기다 꼭 필요하면 합의하에 이 세 명 지자체장이 만나가지고 협의를 해서 공항은 여기다 하나 만들어서 같이 이용하고 장사실 화장실 여기다 만들어 같이 이용하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소는 여기다 만들어 같이 이용하자. 그러면 비용도 적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환경도 적게 일어날 것이고 국토를 해소하지 않고 보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능을 서로 연계시켜서 여기는 주로 행정기능 어떤 교육기능 발휘되도록 한다면 여기는 공업기능 여기는 무슨 농업기능 이런 것들이 발휘도록 서로 연계를 시키는 건 낫겠죠? 그럴 필요가 있을 때 한 문구로 이 책을 묶어주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그런 다음에 계획에 맞게 야 여기다 이런 걸 아까 배치하자 설치는 이렇게 하자 규모를 이렇게 하자라고 정해주는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묶어주는 권역을 광역객군을 지정한다 그러하고 이렇게 지정된 후에 이런 광역 이걸 시설을 광역시설 하는데 광역시설 배치규모 설치는 정책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내용을 담아주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광역도시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이 광역객군을 지정하게 될 때 지정 목적은 이거 지정할 때 지정권자 목적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정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학원에 오셨잖아요. 오신 이유가 목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뭡니까? 합격입니다. 합격. 전국적인 목적은 합격이죠. 공부를 해서 합격하자. 그러하듯이 이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가 광역객권을 이렇게 지정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 목적을 거기서 볼 수 있어요. 자, 이 광역할 때 광역은 넓은 지역이니까 최소한 몇 개 이상을 묶어주냐? 두 개 이상 인접해 있는 거. 그게 나오죠. 둘 이상의 특, 광, 특, 특, 시군의 건강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든가 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든가 보고 계셔요. 광역시설을 체계로 정비하게 하여 필요하다. 보고 계시죠. 그럴 때 마지막에 그 광역객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보고 계셔요. 뭘로 지정할 수 있다? 광역객군. 그때 다음의 각호의 구분 따라 할 때 다음은 박스 안에 1번 2번 말해요. 다음에 따라 맞춰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할 때 다음에 따라 맞추고 박스로 화살표. 박스 안에 1번 2번 있죠. 그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방 특특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동그라미 일부를 바로 광역객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 광역객군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다. 보고 계신가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도, 도, 특별자도 너무 길죠. 이걸 약적으로 뭐라고 하냐? 시도. 이해두시오. 뭐라 한다? 시도. 그래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걸 약자로 시, 시, 도,
도에서 시 도라해. 뭐란다고? 시도. 이와 같이 둘 이상 시 도를 광역객권을 지정한다. 그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됐죠? 이거 중요해. 둘 이상의 큰 지자체인 시도를 묶어서 지정할 때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두 번째 박스 안에 광역객권이 도후 관할구역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충청남도 내입니다. 충청남도 내에는 천안시도 있고 아산시도 있어. 그 다음 뭐 당진군이 그 예성군이 예성 홍성군이 있다 합시다. 이렇게 뭐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이 있다면 여기는 같은 충청남도 내죠. 이렇게 도후 내에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서 광역객권이다라고 지정할 때 누가 지정하냐? 도의사님이. 이해되죠? 자, 그래 거기 나와 있죠. 박스 안에 2번. 광역객권이 도후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는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 이 정도 딱 받으세요. 됐죠? 됐습니다. 이번 코스에서는 그 정도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짝짓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명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에 이때 지정하게 될 때는 바로 이네들이 직권으로도 지정할 수 있고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봐봐요. 여기 시장 군수가 지정했어요라고 요청하면 요청받아서 지정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시도사 지정을 요청하면 받아서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기 대한민국 장관은 18명이 계신다고 그랬죠? 18명 중 누구만 지정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그러면 18명 중 17명 지정할 수 없죠? 그런 나머지 장관들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네들은 요청할 수 있어요. 좀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지정하지 못하지만. 그런 내용이 가로 2번에 나옵니다. 가로 2번에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되겠어. 가로 2번 지정과 변경 요청 찾았나요? 자, 거기 가로 2번 바로 밑에. 자,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봐. 오른쪽도 모셔가지고 동그라미 3번 봐봐요. 오른쪽에 이제 국토교통부장은 도의사는 광역객권을 지정했다 이 법을 변경했다 그러면 지체 없이 누구한테 알려주냐 여기 봐봐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정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지정했다면 야 지정했어라고 통보를 해주게 돼요. 뭐 해준다고요? 통보. 여기 봐봐. 충남 도의사가 자기 도대에 천안시 아산시 홍성했다 지정했다면 지정했다라고 통보를 해주게 돼요. 보고 계시죠? 자, 오른쪽 페이지 동그란 3번만 보시라고. 제일 밑에. 네,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광역객권을 지정하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뭐 해주라? 통보해주라. 이렇게 흐름을 받으셔. 넘어가 봐야죠. 넘어가셔서 28페이지 제3절 광역 도시계획 수립 나와 있죠. 자,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광역 계획권을 지정했다 그러면 이 장소에 대하여 장기 발전 방향인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 도시계획이라 하는 바 이 광역 도시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해야 합니다. 알겠죠? 뭐 한다고요?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립할 때 누가 수립을 하게 되느냐 그 자를 수립권자 그래. 뭐란다고? 수립권자. 그래 이때 봐봐. 수립권자가 수립할 때게 뭐 하려고 수립하겠어? 여기 봐봐요. 이 광역 계획권이 이렇게 정됐다면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수립하지 할 일 없이 수립하지 않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뭘 담아라? 내용을 담아요. 이 내용은 정책 내용이 있어 아니면 정책이 아니겠어. 아까 정책에 관한 내용을 집어든다고 그랬잖아요. 뭐요? 정책.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아서 수립하느냐. 앞으로 가봐요.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가야 돼.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 28페이지 제일 밑에 가로 3번. 가로 3번을 먼저 봅시다. 찾았나요? 제일 밑에 내용. 가로 3번 찾았죠? 광역 도시계획 내용 찾았나요? 자, 거 보면 광역 도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광역 계획권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뭐가 꼭 포함된다?
거기다 체크. 광역했구나.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뭐가 포함된다? 정책 방향 체크. 정책 방향. 방향. 정책 방향. 그래서 정책 방향을 포함하는 계획이니까 이 계획은 누구를 구속시키자? 오, 좋아. 행정청.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계획을 아까 뭐라고 그랬다? 비구속적 계획이다, 구속적 계획이다?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하냐? 야, 이 내용을 수립할 때는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라 이렇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 가볍게 이해만 하겠어 읽어보면 자 보세요.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이 광역계곤 장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이 장소의 공간 구조 어디냐? 서울특별시 인종하시 경기도다라고 그 내용을 밝혀줘야 되겠죠. 그래 공간 구조와 각각 기능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능 분담이라는 걸 포함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1번 광역계곤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보고 계신가요? 두 번째, 이 광역 도시를 수립하게 되는 이 장소 이걸 결국 수립하는 이유는 이 장소에 대한 장기 발전망을 제시해서 우리 그 사람들한테 아무튼 좋게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안에 우리 사람들 살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생태계가 파괴되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행복할 수 없죠. 그래서 생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면 환경 보존지도 중요하죠. 환경 보존. 그래서 야 여기는 말입니다. 이 광역 도시를 수립하게 되는 이 광역 계곤이 지정되는 이 지역은 바로 이쪽을 확대해서 산이 있을 수 있고 들판이 있고 하천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보존해야 되겠어 파괴되겠어요.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보존 조치를 잘 해야 되겠죠. 정책적으로. 그래서 광역 계획권에 속하고 있는 그 환경 보존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정책 방향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 봐보세요. 이 야생 동식물이 서식에서 살려면 산과 들판과 하천이 연결되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절되면 동식물들이 물을 먹을 수 없어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단절되면. 그래서 산과 들판과 하천이 연결되도록 환경 보존을 주시하는데 이걸 연결하는 것을 녹지관리체계라고 그래. 뭐라고요? 녹지관리체계. 큰일 나겠죠. 녹지관리체계, 녹지축 이렇게도 합니다. 이해를 하세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꼭 집어대야 돼요. 응? 이해돼요? 자, 그래 환경보전과 녹지관리체계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 장소를 아까 잘 운영하려면 아까 이런 시설이 계획적으로 잘 배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로를 연결해서 같이 이용하자 이렇게 그래 공항 하나 만들 같이 공도로 이용하자 이렇게 이런 것들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도로 철도라든가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한 공항 같은 거 아까 폐기물 처리 재활설 뭐 장사설 이런 것들을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광역 시설이었거든. 이 광역 시설을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배치 여기다 공항 배치하고 규모는 이렇게 하고 설치는 이렇게 하자 이런 내용을 꼭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나와있죠. 세 번째. 뭐라고? 광역, 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하는 내용을 꼭 포함해라고. 그 다음에 이 장소 안에는 수십 년, 수백 년 걸쳐서 형성된 빼어난 모습이 있습니다. 이걸 경관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경관. 경이 빼어날 경이거든. 그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경치 중 정말 빼어난 그런 경치를 경관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겠습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까? 수십 년. 그래서 있을 때 우리는 잘 보존하고 형성해서 후대한테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만들 때는 이 안에 있는 경관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도 포함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광역계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류 유통체계 또 지역 주민을 위한 여가공과 휴식공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도 또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이런 것들 또 홍수가 하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제한 내용을 꼭 포함해서 수립을 하게 되는 게 광역 도시입니다. 그게 3번에 나오죠. 알겠죠? 오, 아,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정책 방향한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는구나 이렇게 하시고 정책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는구나, 이렇게. 수립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수립권자가 그럼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중요하다고? 수립권자가 누구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 내용이 1번 원칙, 2번 왜 이렇게 나와 있죠? 보고 계신가요? 원칙과 예를 묶어쳐버려. 묶어쳐가지고 원칙 예해 묶어쳐가지고 가로 1번 원칙 2번 예해 묶어쳐버려요. 묶어쳤나요? 묶어친 줄 알겠나요? 묶어친다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로 1번 2번 묶어쳐라고 앞에다 이렇게 써요. 공부해줄게. 수립권자 그리고 이건 중요표. 이건 중요표. 수립권자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수립권자는 누구누구 있는가? 거기 보면 원칙 한번 같이 읽어볼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수, 끝! 이렇게 돼 있어. 이네들만 수립권자예요. 여기는 구청장이 나면 틀리겠어요. 주민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청장은 안 나옵니다. 주민 안 나옵니다. 구청장 아니다. 주민 아니다. 그네들만 수립권자이다. 누구누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 또는 군수. 누구는 아니다고요? 구청장. 구청장 아니다. 그러면 써서 X 딱 쳐야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는데 또 누구는 아니다고요? 주민, 주민. 누구로? 주민은 아니다. 두 가지 딱 써서 X. 됐죠? 자, 그거 공부할 땐 그걸 생각해야 돼. 야, 수립권자 누구누구 있어? 그러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 군수, 끝.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광역 도시를 수립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누구 때문에 틀렸나요? 구청장. 이렇게. 자, 이 경우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수립권자 조금면에 여기 보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이렇게 있었죠. 여기 이 자들은 똑같이 수립할 수 있는 권한권자인데요. 권한권자인데 상급자를 앞에다 써주는 게 A예요. 누구를? 상급자를 앞에다 써주는 게 A입니다. 그래서 국장을 먼저 써주고 나머지 시도사, 시장. 보시다시피 누가 제일 끝발이 약해요? 군수. 왜? 인구수가 적거든. 그래서 약해요. 알겠죠? 그런 차이가 있어. 그래 A상 앞에다 써준 사람은 좀 그래 A상 윗사람이니까 앞에다 써주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나 똑같이 얘네들은 다 뭐예요? 수립권자라 그래요. 수립권자. 이해되죠? 수립권자.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해야 돼. 여기 봐봐. 경우수에 따라서 여기 봐봐. 이해를 해라고. 이제 아까 수립권자 딱 아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수 끝 이렇게 머리에다 넣어놓고 구청장 아니다 주민 아니다 이렇게 해라고 했죠. 이거 딱 해놓고 이제 구체로 이럴 때는 이 자들 수입하고 이럴 때는 이 자들 수입한다. 경우수를 이해해 두시라 그 말입니다. 그 경우수가 박스 안에 있습니다만은 이걸 보시면서 들어주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아까 둘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정하기로 통보를 했죠.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시장 통보를 해줬어요. 그러면 통보를 받으면 그날로부터 지정이 된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3년 이내에 이네들이 움직입니다. 몇 년이에요? 3년에. 3년에 이네들이 수립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역 도시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때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했던 광역기관을 지정했다면 그날부터 3년에 수립권자는 관계 시도사예요. 이네들 시도사라거든.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공동으로 수립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시도사는 누구누구인지 알죠?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시장 말하죠. 이해 돼요? 이때 이네들 수립할 때 봐보세요. 여러분이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다 그러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어때요? 이런 아까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집어대야 할 내용 아까 가로 3번에서 보았잖아요. 그때 광역시는 공항 같은 거 폐기물 처리면 재활용설, 뭐 장사설, 공항 뭐 또 등등도 아까 있었죠. 도로 철도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유치할 때 주민들한테 좋은 거 유치하고 싶겠어? 아니면 혐오시설 생활 뭐 장사서 이런 걸 유치하겠어? 좋은 거 들으면 좋겠죠. 그때 어때요? 좋은 거 유치하려고 보면
서로 티격태격할 수가 있어요. 좋은 것만 가져가고 나쁜 거 니네 동네도 하자 이렇게. 그리고 같이 이용하자. 그래서 일단은 협의를 하게 됩니다. 뭐 하게 된다고요? 공동 수발대는 그런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수발이니까 협의를 해서 수립하게 돼요. 뭐 한다고? 협의. 이때 지네들끼리 또 이거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경기도의사는 지금 누굽니까? 이재명, 또 인천광역시는 누군가요? 생각 안 나네. 아무튼 그네들 당에 갔네 지금. 같으나요? 민주당이가 뭐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같으면 서로 형님 농사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근데 과거에 서울특별시장은 저기 뭐 한나라당, 지금은 자유한국당. 이렇게 당이 달라버린다 그러면 얘네들 만날 때마다 싸워버립니다. 이런 정책을 조율할 때. 알겠나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서로 좋은 거 가져가려고. 그래서 아무튼 협의가 이루어지면 끝이야 끝. 야 이렇게 하자. 오 좋아 좋아 좋아. 형님 동사하면서 이러면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정책 내용을 지네들이 확정하지 못해요. 국토교통부장이 지냈던 장소니까 국장한테 가서 결재를 받아야 돼. 결재를 받는다 이걸 승인시켜라. 승인시청 뭐 한다고요? 승인 신청해서 출입했다 그러면 승인시청해서 국토교통부장한테 결재를 받아야 돼. 이걸 승인받는다 그래. 이렇게 받아내야 최종적으로 이 정책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때 승인청은 몇 년에 해야 되냐? 바로 이 광역계권을 정해서 알려줬다면 그날부터 3년에 해야 되는 거예요. 3년. 몇 년? 3년. 3년. 그런데 아까 이 친구들 싸우느라고 3년에 승인청 못 해버렸어. 이때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 조정.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싸움이 붙어버렸습니다. 조정 시장할 때는 단독으로도 갈 수 있어. 공동으로 갈 수 있어. 누구한테 가냐? 지정권자님한테. 국장님한테 가서 조정을 받으면 돼. 그래, 단독으로 조정 시장 하면 일정 기간까지 협의하도록 공고서 보내고 공동으로 조정 시장에 들어오면 바로 조정에서 결과를 줍니다.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수립하면 되는 거예요. 수립했다면 다시 승인청에서 승인받아 확정한다 이렇게 하시고 만약 이래도 저래도 3년에 사인 붙어가지고 승인청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이 광역계권 이렇게 정했던 장소 실효되지 않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만약 시도사가 수립을 못했다. 그래서 승인청을 3년에 안 했다. 그러면 이 권역을 정했던 국토교통부장 본인이 수립해야 됩니다. 직접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수립한다고요? 국토교통부장. 자기가 정했으니까 자기가 수립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기가 수립했다면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받을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고 스스로 확장하면 끝이에요. 국토교통부장이 스스로 확장한다. 이 정책을 스스로 확장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한 광역계획권에서는 이 광역 도시 수립권자가 지정권자 본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바로 밑에 사람이 시도사와 공동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된가요? 또 어떨 때도 이걸 여기 봐봐요. 이 광역 도시를 수립하게 되는데 이 건이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그때도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확장하면 됩니다. 이렇게.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시도사가 공동 수립하는데 자기들이 아까 이런 정책 내용을 조율하기 힘들어. 머리 아파 죽겠어. 그럴 때는 형님 같이 합시다 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 받으면 그래 같이 하자 뭉쳐서. 그래서 이네들의 공동을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때는 자기가 정했던 장소니까 자기가 스스로 확장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됐죠? 또 국토교통부장 야 꼬마들 같이 하자 라고 요청하면 같이 뭉쳐서 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된가요?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어요. 나 여기 봐봐요. 또 여기 아까 여기 충남 도의사가 자기 관할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을 대상 광역계권 증액하고 통보해 줬죠. 이때는 통보를 받았다면 3년에 움직여야 돼. 몇 년에? 3년에. 이 시장 군수 이걸 약자로 이렇게 시장 군수라고. 그래 이때는 누가 수보냐? 수립권자. 수립권자는 시장 두 명하고 군수. 이걸 약자로 시장 군수라고 그래. 뭐라고요? 시장 또는 군수라고 그래. 결국 세 명이 모이겠죠. 두 명, 한 명. 세 명이 모이겠죠.
천안시장, 아산시장, 홍성수수와 만나지 않겠습니까? 만나가지고 이런 정책 내용을, 정책 등을 바로 조율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공동 수립해. 똑같아. 그 내용은. 여기와 같이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대로 3년에 승인식에 들어가면 승인 받으면 되고, 이때 승인은 누구한테 시작하느냐? 여기는 지정권자 누구에서 할까요? 그래요. 그래. 도시한테 가지 국토교통부장 아니란 말이에요. 승인은 지정권자한테 가는 거예요. 지정권자. 누구한테 간다고? 지정권자. 여기는 누가 지정했어? 도의사. 그래서 도의사한테 3년 이내에 승인청에 들어갑니다. 흐름을 잘 이해해 두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승인 받으면 이 계획은 확정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근데 이때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역시 조정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도의사한테. 단독 공동으로. 그리고 만약 이래도 저래도 3년에 승인청에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싸움 붙어가지고. 그렇죠? 그때는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해라 이렇게 됐어요. 지정권자 누굴까요? 도의사. 도의사 그래서 단독으로 수립을 하게 돼요. 여기 보시오. 이때 단독으로 수립했다면 도의사는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승인받는다고 틀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정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확정하면 돼요.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승인 자기한테 안 받아. 또 국장한테도 받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확정.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보니까 도의사가 지정한 장소에서의 수립권자는 지정권자 본인하고 밑에 사람 시장소가 있죠.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수, 도의사가 있다. 이걸 묶여서 약자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 군수만 수립권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잘 아시죠? 그리고 여기 봐봐. 이제 경호수는 이러는 거예요. 시장, 군수 아까 세 명 만나가지고 수립하려고 하는데 잘 못하겠어.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요청할 수 있어. 지정권자인 도의사한테 같이 좀 합시다 라고 요청하면 그래 같이 하자 해서 이렇게 공동 수립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도의사가 지정했던 장소인가 스스로 확정하면 돼요. 또 도의사가 필요성을 느꼈어. 야 같이 너네들 하자 그러면 같이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시장 군수에 세 명 만나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머리 아파 죽겠어. 세 명 만나가지고 야 도의사님이 지정했던 장소니까 도의사한테 수립해달라고 요청해버리자. 우리가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던져줘버리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가지고 도의사한테 수립을 요청하면 도의사가 단독으로 수립을 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이럴 때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해된가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그 내용이 원칙에 의해 연결되는 거예요. 원칙에 의해 연결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한번 체크해볼까? 자 박스 안에 들어가서 원칙에서 1번 읽어보시고 1번에서 3번 화살표 쳐. 3번 2번 읽어보시고 2번에서 4번 화살표 쳐 낼게. 4번 박스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 외에도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아까 다 말씀드렸으니까. 오른쪽으로 모셔서 29페이지. 29페이지 보면 가로 4번. 광역 도시 수립 기준 찾았나요? 여기 보셔봐. 이 계획들 수립권자는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 군수인들이 수립권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공부합니다. 그 계획의 수립 기준. 기준은 국토 내에서 여러 가지 토지 용계획이 수립되는데 이 여러 가지 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해주냐? 국토교통부장관이 딱 정해준다. 기준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기준 누가 잡아준다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꼭 기하세요. 기준 하면 누가 잡아준다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그게 나와있죠. 자, 제가 입고하면 그것만 찾아서 줄 거예요. 다 끊지 말고. 자, 광역도시계 수립 기준 등은 끝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것만. 기존에 따라 똥합치고. 누가 정한다? 그렇습니다. 시험에 시도사가 정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틀립니다. 기존하면 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마다 기존 기준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지금 이 시간만 해도 10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 나왔습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기준은 시도사가 정한다. OX. 고민하면 사람도 아니다고요. 아까 10번 했잖아요. 10번 했다고.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 기준 누가 정한다고요? 그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기준은 시도사가 정한다. OX.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기준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기준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중요하니까 각인시켜놓고. 그 다음에 가로 5번 광역 도시의 그 성격에 따라 제목에 따라 줄 것이고 1번 비구속적 계획 제목만 줄 것이고 제목만 딱 줄 거예요. 넘어가 일단. 넘어가고 30페이지 수립 절차가 나와 있죠. 찾았나요? 자, 수립 절차 빠른 수도 체크하겠어요. 1. 기초교사 해서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수는 줄 거 봐요. 동시에 줄 거다면 수립권자 이렇게 써놔요. 수립권자 얘네를 뭐다고? 수립권자. 수립권자는 광역 도시계 수립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수립과 변경은 똑같아. 절차가 그것다 써놔. 수립 절차와 변경 절차가 같다 이렇게 써놔요. 수립 절차와 변경 절차는 똑같다. 수립 절차와 변경 절차는 똑같다. 수립 절차와 변경 절차는 똑같다. 수립 동그라미 변경.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여기 보세요. 이 광역 도시를 수립하는 수립권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수립권자 이 광역 계획권의 지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수립하는데 수립할 때 막 책상 앞에 앉아서 얘네들 수립해야 되겠어요. 현장 조사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현장 조사에 들어가야 되겠죠. 조사에서 여기다 광역시설 아까 공항을 배치한다 설치한다 규모를 정할 때에 인구수가 몇 명에 따라서 생각해야 되지 대충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인구수가 몇 명인가 그리고 여기에 사회문화 경제성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토지 용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택수는 얼마인가 교통성 어떤가 이런 걸 조사해야 되겠죠. 이걸 약적으로 기초조사 그래. 뭐라 한다고요? 기초조사. 이 계획을 실패하게 한 기초조사 한다 그 말이에요. 조사 내용 아까 그런 걸 조사하는 것이고요. 이해 돼요? 이때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시장에서 그랬는데 이네들이 수립하고 변경할 때는 기초조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 꼭 해야 될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법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하겠어 안 하겠어 이네들. 그렇죠. 이네들 월급쟁인데 일하기 싫어하겠어 좋아하겠어. 싫어한단 말이에요. 돈 나오는데 달달이.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체크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끝에 봐보세요.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줄까요? 거기다.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한다. 찾았나요? 찾았죠? 이걸 약조 뭐라 한다고? 거기다 써. 기초조사를 해야 한다. 그 말을 써놨죠? 걸 안에. 이걸 약조 뭐라 한다고? 기초조사를 해야 한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옵니다. 오른쪽 넘어오지 말고 2번에 디귿만 봐두셔. 디귿만. 2번에 디귿. 다른 거 보지 말고. 디귿 찾았나요? 이 국토교통부장부터 군수 줄까 봐 다시. 얘네들 뭐라고 했어? 아까 수립권자라고 그랬죠? 수립권자는 기초조사를 실시했다면 기초조사를 실시해 봐보세요. 기초조사할 때에 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용역 맡깁니다. 돈 주고 우리 거 세금 냈던 거 예산 편성해서 전문기관 뭐 대학교 교수님들이라든가 또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그런 지자들 데리고 가서 이거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거죠. 이때 이 조사를 통해서 획득했던 정보 인구가 몇 명인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한번 쓰고 버려야 되겠어? 구축해서 활용해야 되겠어? 오 맞았어. 그래서 그 말이 디귿에 나옵니다. 수립권자가 기초조사를 실시했다면 정보들을 체계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그따 체크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구나. 그리고 구축한 경우는 등록된 정보상황을 현황을 몇 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을 반영해라. 5년마다 거기다 체크. 자 오른쪽도 봅니다. 가로 2번에 공청회 1번 공청회 1번만 읽어두세요. 이번께 국장 시도사 시장수 줄거 수립권자. 수립권자는 광역도시를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뭐 열어라 공청회를 해서 누구누구에 들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 듣고 타당하다 인정하면 반영해라. 그 정도. 넘어가시고 넘어가셔서 32페이지 32페이지 보면 가로 3번이 나올 겁니다. 3번에 1번 이 시도사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 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시도의회 의회 동아미 시 또는 군의회와
관계, 시장, 군수 의견 들어라. 이 정도. 잤나요? 자, 여기 보셔봐. 지금 이 수립권자가 수립할 때 거치는 절차를 보니까 기초사업 꼭 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공청회 꼭 개최라 그랬죠? 공청회 열어가지고 누구누구 의견 들어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둘 다 의견 들어라. 관계 전문가라는 것은 뭐 환경, 교육 전문가 하겠죠? 의견 듣고 타당 반영을. 그 다음에 이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지역 봐보세요. 여기가 지금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라면 이 시도사가 수립한다고 그랬죠? 이 지역의 대표기관은 그네들만 대표기구가 아니고 의회도 지역 주민의 대표기구거든. 그래서 시의회, 시의회, 도의회, 이걸 시도의회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시도의회. 여기 봐봐. 천안시, 아산시, 홍성시 있다면 시의회, 시의회, 군의회, 이걸 시군의회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시군의회. 근데 여기 경기도가 지금 포함됐잖아요. 보니까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수원시부터 연천까지 31개 시군인데 시군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시장 군수 의견도 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자, 그 내용을 거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1번. 1번을 잘 이해해 두셔. 시도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 도시구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시도, 시군 의회와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구의회, 서울특별시에 25개 구가 있고 구청장인데 그런 구청장, 구의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 광역 도시를 수립할 때 의회는 시도의회, 시군의회가 나온다. 이 정도를 봐두시고 거기에 의견 제시토록 이 계획안을 보내면 3번, 30인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며칠? 30인. 이렇게 흐름만 봐두시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광역 도시의 승인 나 있죠. 여기 봐봐요. 여기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청을 받았어. 이게 이해를 하셔. 승인청을 받았어. 받았어. 승인을 해줄 때 무턱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승인을 해주기 전에 이 정책 내용이 아까 있었죠. 정책 중에는 이 안에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정책 중에는 교육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환경정책, 국방정책 이런 것도 약간 포함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건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의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최종 승인 내주기 전에. 그래, 그런 부서의 장관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장이라고 그래.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그래. 이런 자하고 미리 협의를 해야 돼요. 뭐 한다고요? 협의. 이렇게. 거기 나옵니다. 자, 같이. 거기 보면 동그라미, 그, 1번 보면 시도사는 광역 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승인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보고 계셔요. 그리고 3번호 건너뛰어. 3번호 건너뛰어 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 도시를 수립하거나 자기가 직접 수립해서 확정할 때는 승인 안 받는데 그때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뭐 해라? 협의한 후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협의한 후 찾았나요? 협의한 후 중앙 도시군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협의 요청을 받았던 중앙행정기관장은 30인의 의견 제시하게 되구나. 이렇게 흐름만 봐주세요. 동그라미 3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봐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리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합니다. 협의 요청을 받았던 이자들은 몇 인의 의견 제시한다고요? 30일. 이런 절차가 끝난 다음에 심의 붙이는 거예요. 뭐 붙인다고? 심의. 심의는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내가 있어. 중앙도시내에 그따 줄 거 봐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그따 줄 것이고 국토교통부에 설치. 그랬으면 국토교통부에 설치.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고? 국토교통부에. 어디에? 동그란 3번에 있잖아요. 동그란 3번. 중앙도시내. 중앙도시는 어디에 있다고요? 3번. 중앙도시에 다 줄 것이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고? 국토교통부에 설치. 그리고 하나 더 써서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 심의.
국토교통부장은 관할 심의합니다. 자, 이 정도 딱 이해하시고, 그래, 국토교통부장이 승인을 내줄 때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경관장과 협의를 치고, 심의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내 심의를 거치게 돼요. 심의 거치고 나서 협의, 심의 거치고 나서 승인해 줍니다. 그리고 확정할 때도 똑같아. 협의, 심의, 확정. 여기 봐봐요. 승인했다면 이제 이 정책에서 확정된 거예요. 또 확정했다면 확정돼. 이때 여기 보세요. 이때 승인을 했다면 승인 요청했던 도, 시도사한테 송부해줘요.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한테 이 계획서를 송부해주면 이 자들이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걸 공고해요. 그리고 와서 볼람 보세요라고 열람을 시켜요. 이렇게. 그 내용이 밑에 4번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바로 이 승인을 하였다면, 관계중앙행정권한장하고 시도사한테 그 서류를 송부해준다 이렇게 돼 있죠. 송부받았던 시도사가 그걸 공고하고 마지막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열람은 며칠상 하고 끝이냐? 30일상. 이때 여기 봐봐요. 공고한다 그 말은 우리 공중, 우리 일반인한테 알려준 것을 공고라고 그래. 우리 일반인한테 알려준 것을 공고. 이때 공고할 때는 모든 내용, 아까 이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질 때 이렇게 책같이 이렇게 정책계획서 만들어져요. 가서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책같이 정책계획서 이렇게. 엄청 두껍죠. 이걸 싹 까발려서 공고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고할 때는 큰 줄기만 한 페이지 정도 공고해요. 공고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요. 이 공고할 때는 공부했다는 공포. 어떻게 한다고? 공부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해를 하면 돼. 뭐 공부가 뭐냐, 시험에 안 나오지만. 공부가 뭐냐면, 서울특별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 내용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소식지가 있어. 이걸 서울특별시보라고 그래. 서울특별시보. 소식지. 신문같이 생겼어, 신문같이. 뭐까지 생겼다고? 신문같이. 그래, 이런. 또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경기도보. 경기도보. 경기도청에서 발행하는 것. 또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보. 이런 것들을 약적으로 공포. 그래. 뭐라고 한다고? 공포. 공포했다 싹 까발릴 수 있겠어? 없겠어요? 없어. 그래서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큰 줄만 알려주는 거예요. 공고하고 그 내용을 싹 보고 싶네요. 이런 시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그걸 와서 볼람 보세요라고 보여주는 조치를 뭐라고 하냐? 열람 이렇게 하면 돼요. 뭐라고 한다고요? 열람. 열람할 때는 뭘 가지고 가야 열람이 가능할까요? 그거? 만약 안 가지고 갔다면 볼 수 없을까? 보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눈. 이거 생각하면 돼요. 눈. 뭐라고요? 눈. 눈을 빼놓고 가면 볼 수 없어요. 눈으로 와서 보는 것을 열람이라고 하거든. 열람. 열람 뜻 알겠나요? 주민등록증 안 갖고 와도 보여준단 말이에요. 뭔만 들고 가면 된다고? 눈. 눈. 날마다 와서 공무원들 보여주세요. 그러면 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며칠상 열람시키면 끝이냐? 30일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만들었던 이 계획서는 일반 국민들의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어. 정책 수행자인 바로 행정청만 구속한다 그랬죠? 이런 계획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 비구속적계. 이런 비구속적계는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익을 침할 일이 없어? 없어. 그래서 이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나의 사익을 침해 당했으므로 침해된 사익을 법조로 구제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광역 도시계 무효화를 청구합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행정쟁송 대상이 아니다 그래. 행정쟁송이라는 것은 다툴쟁, 송사제도 두 가지,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행정청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을 행정쟁송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쟁송이라고 그래. 행정쟁송 대상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된가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대상 아니니까. 이해되죠? 그 내용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 아까 몇 페이지냐면은 그것만 체크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바로 29페이지 있었던 것이죠. 29페이지 보면 5번에 2번에 나옵니다. 행정쟁송 대상 여부 찾았나요?
끝에 때만 체크해 마지막에 다 보지 말고 혼란스러우니까.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은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그것만 보시고 나머지 보지 말란 말이에요. 헷갈리니까. 알겠죠? 있다 없다가 중요하니까. 있다 없다? 없다. 자,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셔서 어디를 또 체크하냐면 하나만 체크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39페이지 봐보세요. 39페이지라는 아까 34페이지. 34페이지 하나만 보고 34페이지 제일 위에 가로 2번. 네, 1번. 여기 아까 여기 도에서 도의사가 지냈을 때는 아까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 도의사가 수립한다 아까 그랬죠? 수립 절차는 똑같아. 기초사하고 공시 열고 아까 시도 뭐 시군 의회 아까 의견 채취하고 의견 채취하고 같은데 여기 승인권자가 다르다고 그랬죠? 도의사가 승인권자한다. 이때 도의사가 승인권자인데 승인 절차는 똑같아. 미리 도의사께서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걸치고 도산하에 있는 지방도시는 심부에서 승인해 줍니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 여기서 알아둘 것은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했다면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느냐 이 정도는 아셔라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도의사. 국토교통부 아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면 됩니다. 자, 쉬었다가 36페이지를 보겠습니다.